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할 게임은요 역전재판입니다. 캡콤에서 유명한 이게 재판 게임인데요, 이거 완전 명작이에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 좀 와 여기까지 다 깬 거야. 일단은 첫 번째 역전, 이거 키가 모르겠어. 키 키가 어느 게 키야? 디였나? S였나? 아니 어떡해, Q였구나. A였구나. 좋아, 됐다. 시작할게요. 지금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젠자! 왜 내가 이런 지경이 된거지? 잡히고 싶지 않아 이런 일로. 아, 범인 나왔고요. 누군가가 할 일로 만드는 거야. 누구지? 그래, 그놈이야. 그놈이 한 일로 하면, 아, 어떤 사람을 범인으로 지적하려는 거군요. 네, 8월 3일 오전 9시 47분 지방 재판소 피고인 제2 대기실. 긴장되는 걸. 나로드 굿. 소장님. 어떻게 시간에 맞췄네. 어떤가요? 저 법정은 이렇게 두근두근 하는 거 초등학교 학급 재판대 이후로 처음이에요. 어머나, 꽤나 드문 일이라는 거네. 저 소장님 오늘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아리큐트님 안녕하세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귀여운 첫 부하의 첫 무대인걸. 그렇다고 해도 첫 법정에서 살인사건을 다루다니 대단한 배짱이네. 감탄이 나와. 당신에게도 당신 의뢰인한테도. 빛이 있어요 녀석에. 저 의뢰인분께. 실은 제가 이렇게 변호사가 된 것도 어쩌보면 녀석 덕분에 된 것 같은 구석이 있거든요. 아, 그건 처음 듣네. 전 그 녀석의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구해주고 싶어요. 끝이야! 이제 모든 걸 다 끝난 거라고! 저기서 외치는 사람 당시 의뢰인 아니에요? 그렇네요. 아, 죽자고! 나 이제 죽어버릴 거야! 죽고 싶다고 안달이네요? 아, 나로도! 이야, 야하리. 유대다! 날 유대로 만들어두라! 사형이든 뭐든 뒤벗이어서 짭박하게 죽어내도! 왜 그러는 거야, 야하리? 흘렸어. 역시 나 그런 거야. 그녀가 없는 인생 따윈 죽는 편이 낫다고. 대체 누가 그녀를 가르쳐주라. 나로도 그녀를 살해한 범인이라. 신문에 쓰여 있는 건 내 이름인데 말이야. 얘 이름밖에 없대요. 내 이름은 나로도 유이치. 3개월 전에 변호사가 되었다. 오늘은 첫 법정이다. 자, 이번 사건은 자극이 심플하다. 맨션의 한 방에서 젊은 여성이 피살되었다. 체포된 것은 불운하게도 그녀와 사귀던 남자 야하리 마사시, 초중학생 불알 친구다. 불알 친구래. 사건 뒤에 역시나 야하리
라고 불러오기 23년. 웬일이니 항상 골지 아픈 트러블에 말려들곤 한다. 단 하나 장담할 수 있는 건 나쁜 녀석은 이 녀석이 아니다. 그저 하염없이 운이 나쁠 뿐. 좋은 녀석이란 건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난 이 녀석에게 거대한 빚이 있다. 후회내고 말 테야. 반드시. 8월 3일 오전 10시 지방재판소 제2법정. 이제부터는 법정이 시작합니다. 송송송송송. 그럼 야하리 마다시에 재판을 개정합니다. 갑작측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현장측도 준비 완료됩니다. 나로도군, 연호인은 분명 오늘이 첫 번째 재판이었지요. 아 예, 예, 긴장됩니다. 의뢰인이 유죄인가 무죄인가는 연호인에게 달려있어요. 연호인이 당신이 그렇게 긴장하고 있어서 곤란한데요. 죄송합니다. 아 좋습니다. 재판 진행에 앞서서 정말로 준비 완료되었는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예, 예. 아우, 와, 머릿속이 하얘지기 시작하는걸. 간단히 질문을 할 테니 대답해 주십시오. 우선 피고인의 이름을 말해 보시오. 아가 보니까, 야하리. 야, 얘 잠깐만! 선택지가 없어요! 아, 있다. 얘다. 피고인, 그건 역시 야하리 군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침착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오늘 재판은 살인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알기롱. 그건 그만큼이나 조서를 읽었더니. 잠깐, 어라? 까먹고 잊어버렸잖아. 이름 뭐였더라? 나로도군. 당신한 사람은 피해자 이름도 모르는 거야?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살짝 까먹을 뿐이에요. 아, 어쩐지. 아,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걸. 사건에 대한 것 법정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R 버튼으로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으니까 항상 체크해 두도록 해. 부탁이니까 대답해 주세요. 이 사건의 피해자 이름은 무엇입니까? 잠깐만요. 이거 조작키가 모르겠어요. 이거다. W야. 타바키미카. 좋아요. 이게 취소가 S고 A가 그거 선택이에요. 타바키미카예요. 아 그러니까 피해자 이름은 타바키미카스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녀는 어떻게 살해되었는지요? 피해자의 사인은? 아 이 새끼야. 아 타바키 미카의 회복 기록이 있어요. 사망 시간은 7월 31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등기로 의한 일격으로 7월 4일입니다. 그럼 답은 둥기예요. 둥기로 한방 확 하고 맞아서. 옳거니. 그럼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슬슬 심리를 시작하겠지요. 장치도 꽤나 침착해진 모양이니까 말이죠. 아, 네. 그렇지도 않는데? 아, 그럼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아우치 검사. 왜 그러시죠, 재판장님? 지금 나로드군이 말한 대로 피해자는 둥기로 가격당했습니다. 그 둥기라는 게 구체적으로 말해 어떤 시운기는 이 생각하는 사람 동상입니다. 사체 곁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흐흠.
증거물로서 처리하지요. 증거물? 증거품? 아, 증거물이죠. 동상의 데이터를 법정 기록에 제출한다. 나로독은 재판이 진행되면 이런 식으로 증거품이, 아, 증거물이 제출되어 나가죠. 증거물의 데이터는 이제부터 당신의 무기가 되니까 R 버튼으로 법정 기록을 체크해 두는 게 좋을 거예요. 아, 그럼 나우치 검사 증인을 불러 주십시오. 우선 피고인 아 야하리군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저 소장님, 저는 어쩌면 좋죠? 지금의 의뢰인을 구하기 위한 정보를 놓치지 않을 것. 반격의 찬스는 이후에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그가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기를 바라도록 하지요. 걱정이다 야하리 녀석. 금방 흥분한 성격이라 약으로 위험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나빠도. 그럼 야하리군 최근 비아다에게 차인 것 같더라군요. 뭐라고 임마? 금색이 최고의 커플한테 대고 무슨 소리를. 초장부터 흥분. 아, 그냥 조금 전화를 안 받거나 만나다 그래도 거절했을 뿐이야. 웃기지 마. 최강체엔 그런 상황은 차였다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그녀는 자네를 내버리고 놀러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살해되기 전날도 해외여행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다네. 뭐라고? 아, 그럼 거짓말이야. 나 안 믿어. 재판장님, 비에다의 여권입니다. 차마 전날까지 그녀는 뉴욕에 있었던 모양이군요. 증거품 여권의 데이터를 법정 기록에 수거했다. 분명히 귀국 날짜는 사망 전날이군요. 그럴리. 그녀는 모델이었습니다. 아, 모델이었지만 수입은 대단히 안차지요. 아무래도 그녀에게 파파가 잔뜩 있었나 봅니다. 파파? 영전을 주는 아저씨들을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로부터 원조를 받아가며 놀고 있었던 겁니다. 내일 시험이다. 어떡하지? 내일이 시험이에요? 안 멋이라. 뒤에 나타가 비비카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자네는 그녀는 어떻게 여기고 있었나? 야하리군? 나로우드군? 이 질문에 대답시키지 않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는걸요? 야, 이 녀석.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릴지도. 어쩌지? 여러분 어떨까요? 상황을 본다. 입을 막는다. 어떡하지? 일단은 상황을 보면 얘가 흥분하니까 뭔가 주저주저 할 것 같고요. 입을 막으면 왠지 재판장이나 검사가 뭐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얘가 흥분하고 있어. 지금 나빠도 땀을 빨빨 흘리고 있어. 어떡하지? 네,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와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입을 막아볼게요. 야에리군은 뒤에다가 다름담다 사귀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소. 따라서 지금 질문은 사건과는 관계없습니다. 어디서 젊은이 자식이. 뭔 개소리야 나오노노. 관계없으니까 있겠냐. 날 뭘로 보고 그 여자. 그래 죽자. 이제 내가 뒤져주마. 참고해도 그 여자를 철저히 중해칠 테야. 그럼 심리를 계속하도록 할까요? 어쨌든 피고인의 동기는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주 잘 이해했죠. 뜨어, 난 이해 못했어요. 아,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사건에 있었던 날 자네는 그녀의 방에 가지 않았었나? 아니! 맞네 이 새끼. 갔나 안 갔나? 에, 뭐가 어쨌단 거야? 저 꼬라리도 놈 방에 갔었구만.
어쩌지? 솔직히 대답시킴. 둘러대기를 함. 왜 이거 둘러대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대답하죠. 아 좋아, 신호를 보낸다. 흥차. 솔직히 아파라. 아하 확실히 뭐냐, 갔었다고. 근데 더 기분 좋은 것은 뭐예요? 정숙! 아 그래서 야리군. 그런 눈으로. 그런 눈으로 보지 말란게. 그 녀석 외출 중이라 만나지 못했으니 결국 이희열이 자 반짝 비건을 위증하고 있습니다. 위증이요? 저희에겐 이 위증을 입증할 증인이 있습니다. 그럼 얘기가 빨라지죠. 어떤 증인입니까? 사체 발견자입니다. 그는 사체를 발견하기 직전에 살인 현장에서 도망치던 피고인 야하리군을 목격한 것입니다. 어머머머, 어떡해 어떡해. 탕탕탕 정숙히 야리 아우치검사, 그 증인을 불러주시오. 예. 터무니없는 상황에 전개되는걸. 사건 당일 현장의 맨션에서 신문구도 권유를 하던 야마노 호시로씨를 입장시켜 주시옵소서. 아하 안녕하세요 야리 뭐예요. 아 이름 까먹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야마노씨 신문구도 권유원이자고요. 아 예 그렇다지요. 네 그럼 당장 증언을 시작해 주시옵소서. 당신이 사건 당일 본 것을 말해 주시옵소서. 증언 개시. 사건 당일 목격한 것. 권유 일을 하고 있었느니 어떤 방에서 남자가 나오지 뭡니까. 남자는 허둥이던 문을 반쯤 열어놓은 채로 나가버렸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돼서 저 방을 둘러다보게 되었음죠. 그러다 놀랍게도 여자가 죽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 어금이 저리고 무서워서 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 당장 경찰을 부르자고 생각했습니다요. 추월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냥 방에 전화는 불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처에 공중전화에서 통보했습니다. 시간은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2시였습니다. 도저 남자는 틀림없이 거기 있는 피고인이십니다요. 그냥 더빙은 그냥 재밌게 할 겁니다. 흐흠. 야리 왜 정직하게 얘기해두지 않았던 거야. 이토록 분명히 목격했다며 변호는 먹고 굴려먹었잖아. 한데 현장에 있던 전화는 왜 불통이었는지요. 네 사건 다 있던 시간 멘션은 정전 중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정전 중에도 품격 전환을 쓸 수 있을 텐데. 네 말씀대로입니다. 하지만 기종에 따라서 못 쓰는 무사 전화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야마노 씨가 손에 든 것은 그런 타입의 무선 전화기였습니다. 재판장님 만일을 위해 정전 기록을 제출합니다. 증거물 정전 기록을 데이터를 법정 기록에 추가했다. 아 이것도 무기가 되겠네요. 아 그럼 변호인. 아 예 예 신문을 부탁합니다. 신문이요? 자 나루오도군 드디어 실전이야. 저 신문이라니 어떡하면. 지금 발언의 거짓을 밝히는 거야 당연히. 에헤 거짓이요? 당시의 의뢰인이 결백한다면 사람 목격된 증언 따위 거짓일 게 뻔하지 않아요? 아니면 당시의 의뢰인의 결백을 믿지 않나요? 아니! 하지만 어떻게. 충분히 좌우되는 것은 증거물. 저 증인의 발언과 증거물 데이터의 사이에서 뭔가 결정적 엇갈림, 다시 말해 모순이 있을 겁니다. 먼저 법정 기록과 발언에서 모순되어 있는 부분을 찾는 거야. 그리고 모순되어 있는 증거물이 발견되면 그것을 저 증인에게 제시해 두도록 하세요. 허허허허. R 버튼에 법정 기록을 보고
증언과 틀린 부분을 찾아요. 좋아, 시작합니다. 진문계 씨. 예, yeah, 익히 마세요. 권위를 하고 있으려니 이거 봤고요. 남자가 허둥이 듯 반듯 물은 널었습니다. 이상을 생각해서 저 방을 좀 봤습니다, 저는. 아, 그 널락해서 여자가 조이지 아닙니까? 이거 추궁이 슈 같아. 좋아, 맞다. 그럼 방에 물건에 1차 손에 대리 안 났나?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지요? 일단은 경찰을 부르다고 했고요, 얘가. 하지만 그녀의 방에 전화는 불통이기 때문에, 아까 정전이기 때문에 못했어요, 얘가. 그래서 근처 공중전화에서 통보를 했고요. 시간은 떨어지 기억합니다. 점심시간 지난 2시였어요. 맞다! 어우, 2시 들리는 없습니까? 예, 그렇다 옵니다. 묘하게 자신 있어 보이는걸. 어우, 2시? 따로 두근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 증언과 모순되는 증거물을 제시해 주도록 해요. 좋아, 한번 법정 기록을 봅시다. 아, 이거 제시를 좀 보자. 일단 이거 아니고요. 4시에서 5시 사이. 아, 이거다 이거다. 해부 기록을. 이게 보니까 얘가 2시 때 시체를 봤습니다. 근데 얘가, 아, 그리고 해부 기록을 보니까 4시에서 5시 사이에 피해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시간을 잘못 말한 것 같아. 얘가 시간을 돌려서 말한 것 같아. 원래는 4시에서 5시 사이인데 얘가 2시라고 얘기해서 뭔가 이상해. 이거 할게요. 이열이! 사태를 발견한 것이 2시. 틀림없습니까? 예예, 2시였지요 분명히. 하지만 그것은 이상하다 말입니다. 이 해부기록 데이터와 명백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죽은 것은 오후 2시 이후입니다. 2시에 시체를 발견할 수 있을 리가 절대 없습니다. 어째서 2시간이나 오차가 있을까요? 이 어떡하냐. 저기 그건 이태아리. 그것은 다소한 일입니다. 단지 기억이 틀렸을 뿐. 허흠, 저 제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군요. 야마노씨, 어째서 시체를 발견한 시각이 2시라고? 뭐지라 그게 어째서일까요? 훌륭한 지적이야, 나루오두군. 그런 식으로 모순을 지적해 나가면 되는 거야. 위증은 반드시 다음 위증을 낳는 범인이 그 위증을 또 간파해서 전화를 몰아세우도록 해요. 그래 맞다, 생각이 났어요. 아, 그럼 다시 한번 증언해 주실까요? 좋아, 증언이 또 나왔어요. 증언개씨, 시체를 발견한 시각에 대해서. 시체를 발견했을 때 시간이 들려왔던 겁니다. 그 소리 알람같은 분위기에 아마도 TV였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람이라면서 2시간이나 어긋나 있었지요. 아마 피해자 분께서 비디오를 보고 계셨던 거 아니었지요? 그 소리 때문에 2시였다고 믿어버린 거겠지요? 야, 이거 배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TV라고? 허허, 과연 비디오로 알람 소리를 들었다. 그럼 변호인 신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 갑시다. 잠깐만요. 나로드 굿. 이제 요령은 알겠지요? 맡겨주세요. 잠깐만요. 아, 감기 걸려가지고 진짜. 시체를 발견할 때 시간에 들렸던 것 같고요. 알람 소리 아마도 TV였을 겁니다. 하지만 알람이어서 2시간 어긋났죠. 아마 피해자 분께서 비디오를 보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새끼가 어디서 빗장백이야. 야, 이 새끼야. 정전 기록을 보고 모른다, 이 새끼야. 이 희열이. 잠깐 기다려주세요. 애치장초 맨션은 정전이었을 텐데 말이죠.
이 기록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 아니 어떻게 알 거지? 흥! TV든 비디오든 간에 사용할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까? 아니! 분명 그렇지요. 야마도씨 어찌된 영문인지요? 아니 저도 그 영문에 어찌된 영문인지 아니! 맞다 생각이 났어요. 잠깐만 목소리가 좀 컸네. 야마노씨 증언은 저부터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점점 잠기자는 인물이 수상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왠지 이랬다 저랬다 하지고 말입니다요. 이러셨지. 늘 말씀이 없습니다요. 하지만 무엇보다 시즌을 본 소크닷에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증언을 부탁드릴까요? 잠깐만요. 됐다. 시간을 들였다는 것에 대해 역시 들은 게 아니라 본 거였지요. 현장에서 탁상 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범인이 때렸을 때 서서 흉기 말입니다. 필시 그거를 시간을 안 거라고 여겼습니다. 탁상 시계라고요? 시계를 봤다. 뭐 그렇다면 이해 가능군요. 그럼 변호인 신문을. 알겠습니다. 너 이 새끼 밑단백이 다 걸렸다 이 새끼야. 어디서 시계를 봤다고? 그것도 흉기라고? 어지구냐. 좋아. 탁장시계. 그거 범인 때릴 때 쳐서 흉기발입니다. 흉기라고 이게? 이게 어디 봐도 조각상이네 이 새끼야. 넌 잘 걸렸다. 너 손목까지 잘 걸렸다 이 새끼야. 이현이!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흉기는 보시는 대로 동상이라고요. 이게 어디 봐서 시계라 말입니까? 너 대체 뭐야? 아까부터 잘난 듯이. 야마도씨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난 봤다고. 그거 탁창시계라 말이야. 마장님 들을 말씀이 있답니다요. 무슨 말입니까? 아우치 검사. 그 동상은 증인이 말한대로 실은 탁창시계입니다. 보기 스위치이고 시간은 소리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시계로서 안 보이므로 동상으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어허라. 중이는 사실 탁창시계였다라. 어떠소 나로드군. 야마노씨의 증언은 거짓이 아니오. 이것도 분명히 시계이기 때문에 야마노씨 증언에 관해 이제 문제는 없어. 문제 없다 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아. 얘가 왜 동상을 보고 왜 시계로 아는 거지? 이게 이상해. 이걸 할게요. 재판장님, 거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동상이 시계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만들어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방에는 안 들어갔다고 증언합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흐흠. 과연 왜 증인이 시계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 이유는 방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기에. 이건 아니다. 아는 사이였으면 이거 뭐야 이건. 이거 아재야? 이건 아니겠다. 1번이다. 당신은 거짓말로 하고 있어. 당신은 그날 현장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뭐하라? 뭐는 일이야 나? 그렇소. 그 탁창시에요. 시계로 피해자를 가격한 건 당신이었던 거요. 그녀는 가격했을 때 충격으로 그 시계가 울렸다. 당신은 그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오호, 이거 왠지 흥미진진한데. 정수! 재미있군요.
나력은 계속하시오. 네. 야마노 씨, 대신 당신은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피에나를 가격한 순간에 동상이 갑자기 말하기 시작했으니 그 소리가 강연히 인상에 남고 말았지. 그래서 당신은 시간만큼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히어리! 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틀이 붙잡고 말이 되나 안 되나 증인의 얼굴을 봐주시지요. 증인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격한 겁니까? 저기 내가 들은 건 아니 본 것은 가발이었어. 시끄럽단 말이야. 사소한 걸 가지고 제잘제잘. 저 새끼다. 난 봤단 말이야. 사형. 저놈한테 사형을. 아, 저 새끼 이상해. 어떠냐 말이야. 정숙히 재판장 기다려 주십시오. 방금 전 변호의 주장에는 증거가 눈 것만큼도 없습니다. 나로는? 네. 증인이 들었다는 시간이 이 시계 소리였다는 증거, 그런 증거는 있는 겁니까요? 이건 중요한 문제다. 잘 생각해서. 아, 그렇군요. 야마노치가 들은 것은 이 닭장식의 소리였던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간단하다고 봅니다. 방법은 전진을 살펴본다. 아니야, 옆집 사람에게 묻는다. 아니야, 시계를 울려본다. 이거야. 이것에서 닭장시계를 울리게 해보면 되는 겁니다. 재판장님, 그 시계를 빌려주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삐? 아마도 9시 25분인 것 같다. 뭔가 이상한 멘트를 하는 시계로군요. 뭐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아, 그래서 이 멘트에 문제라도 있습니까? 9시 검사, 지금 정확히 몇 시입니까? 11시 25분. 2시간 늦게 가고 있는 거지요. 이 닭장시계는 살인 현장에서 야마노씨가 들은 시각처럼 말이죠. 자, 어떻습니까? 발병할 수 있겠습니까? 야마노씨, 잠깐만요. 너 한 가지 놓쳤어. 뭐란 말이지? 분명히 그 시계는 2시간 늦게 가고 모양이구만. 근데 말이야, 그 시계가 사건 당일에도 늦게 갔는지 어떤지 그 증거가 없는 한 증명한 게 되지 않거든? 그런 걸 증명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아, 젠장.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나로둥은 아무래도 당신이 그것을 증명하는 건 무리인가 보군요. 네. 그렇다면 야마노 씨 말처럼 그를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유감이지만 말이죠. 그럼 이것으로 야마노 호시노 씨에 대한 신문을 종료합니다. 헤! 사람을 일부러 증언하고 와뒀는데 말이야. 방임 지급이냐 아냐? 정말 변호사란 것들은 대먹지도 못했어. 아, 제길 야마노 놈. 미안하다 야리. 거의 이겼는데 내겐 이제 선출 방도가 없어. 기다리세요, 야마노 호시오. 뭐지?
시로시 나루도군? 안 돼요. 여기도 포기하면 생각해요. 아 그래도 근데 무리예요 시로시. 사건이 있던 날에 시계가 늦게 갔는지 아닌지라니 이제 와서 들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네. 그럼 아예 발상을 역전시켜봐요. 더 시계가 사건 당일에도 2시간 늦게 갔는지 생각해보는 게 아니라 애초 당시 왜 시계가 왜 2시간이나 늦어진 건지 그 이유가 생각해보는 거야. 나루도군, 더 시계가 왜 2시간 늦어졌는지 알겠어? 알아. 난 알아. 아! 네. 그거라면 아마 알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걸 증명할 증거품을 갖고 있을 거야. 그거 대시해 주도록 해요. 어떻습니까, 나루도군? 사건이 있던 날에 시계는 이미 늦게 갔었다. 그걸 증명할 방법이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목소리가 지금 맛이 가서요. 목소리가 잘 안 나요. 코가 막히고 진짜. 물론이죠. 한 증거물이 그걸 증명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허, 할 수 있으면 해보시지. 그럼 지혜가 늦게 갔던 이유를 나타내는 증거품을 제시해 주실까요? 좋아, 난 알고 있다. 여권이다. 네! 그래! 좋아. 지혜자는 사건 전날 막 기구가 잠이었습니다. 뉴욕과 미국, 일본에는 12시간이나 차이 시차가 있습니다. 일본에선 오후 2시일 때, 그쪽은 전날 오후 2시. 시계를 보면 그 차이는 절묘하게 2시간이 됩니다. 기회자는 귀국 후 시계의 시차를 아직 둘러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들은 시간은 2시간 어긋나 있던 겁니다. 어떠십니까, 야마도 씨? 정수! 목소리가 잘 안 나와. 망했어. 어디? 지금에 와서 상황이 일변했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아우시 검사, 야마노 호시도즌. 네. 아, 저 지금 막 기구 제포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나루도군? 아, 잠깐만, 목소리가 이상해. 네. 솔직히 말해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의뢰인을 구해야 된다가 지인번까지 찾아낼 줄이야.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형식에 불과합니다만 키워이 야하리 마사시에게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무죄! 오, 축하해. 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배정! 목소리가 잘 안 나와. 미치겠어 이거. 야마노라는 사내 빈지털이 상습범이었던 모양이다. 신문 권유를 하는 도중 비어있는 집을 노렸다고 한다. 그날 야리가 방에 찾아갈 때 피해자는 외출 중이었다. 그가 사라진 후에 야마노는 작업을 위해 방에 치비 아 그리고 방을 물색 중 피해자가 돌아온 것이었다. 당황한 야마노는 근처에 있던 동상을 손에 들고 아 8월 3일 오후 2시 32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2의 대기실. 무사히 끝낼 줄이야. 아직 믿기지 않아. 나루도군 해냈어요. 축하해. 고맙습니다. 정말 소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나 오랜만에 속이 개운해졌어. 이렇게 방시르는 소장님 손본다. 맞다, 야한이 넘도 기부하고 있겠지? 아닌데? 죽어야지. 아, 왜? 웬 내가 그런 표정 짓고 있는 거야? 나루도 나 곧 죽을 거니까 그렇지.
아니. 너는 무죄가 돼서 사건을 끝냈단 말이야, 야하리. 근데 말이야, 미카는 돌아오지 않았던 거잖아. 야하리. 축하드립니다, 야빠리시. 야빠리라니. 야빠리? 왜 그러시죠, 야빠리시? 아니, 저게 뭐랄까, 그게. 정말 고맙습니다. 나 평생 안 잊어버릴까, 이게. 어머? 야, 구한 건 나란 말이야. 아, 그렇지. 이거 선물 받아주세요. 어머, 세게? 저 한입만 그거 증거물 아닌가? 어, 머리가 없어. 아, 사실 이거 내가 그녀를 위해 만들어준 시계입니다. 그녀 거 하고 제 거 두 개를 만들었죠. 어머, 당신이 만들었어요? 이거? 그래요. 그럼 기념으로 받아갈게요. 그치만 나로우드, 나 이렇게나 그녀를 위해 뒀는데 그 여자한테 있어서 나 그저 장난감에 불과했구나. 허벌나게 슬프셨게. 야리,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에? 그녀는 그녀 나름대로 당신을 소중히 여겼을 거예요. 이럴하지 다하시고. 어머나, 과연 그런 걸까? 이지 나로드군, 둔가 웨딩 그에게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네? 아, 그래야겠지요? 갑자기 갑사트레 지킴이 도움이 아무래도 장식품이겠죠. 이거 뭐야? 이 시계가 어땠다고? 이거 내가 직접 만든 오리지널 시계잖아. 그녀는 이것과 함께 여행을 갔었다고. 헤헤, 마치 시계가 없었던 거 아니야? 그것만으로 일부러 이런 무거운 걸 가져갔겠어? 하긴 뭘 어떻게 생각할지는 너한테 달렸지만. 나로도 이번 일 나한테 부탁하길 잘했어. 진짜 고마웠어. 이걸로 잘 된 걸까? 나로도군, 증거물이란 이런 거예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의미는 어떤 식으로도 변하고 말지요. 인간 또한 그렇죠. 피고가 유죄나 무죄나 우리에겐 알 도리가 없죠. 초노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그들을 믿는 일뿐. 그리고 그들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기도 해요. 나루오둑은 강해지세요. 더욱 자신을 믿는 것은 새우까지 포기해서 안 돼요. 그럼 우리도 돌아갈까요? 그래야죠. 오늘 밤은 나 천대하게 한방 쏴볼까요? 야빠리지의 무대를 축하합시다. 네! 아, 맞다! 야빠리지라고 하다 보니 당시 그 덕분에 변호사가 됐다고 말했던지요. 예, 어떻게 보면 이지만요. 다음에 들려둬요, 그 얘기. 무지무지 흥미 있거든요. 아, 목소리가 이거 맛이 갔어. 나로도 이렇게 해서 내 첫 사건은 막을 내렸다. 야하리 너 친구란 건 좋은 거야 를 연발하면서도 그 생각하는 사람 시계 말고는 의뢰비를 낼 생각이 없나오다. 이런 저런. 그리고 그 시계는 또 다시 터무니없는 사건을 초래하게 되어 야리에 관해 얘기해준다는 내 약속은 영원히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설마. 끝. 네,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역전 재판은 여기까지 좀 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작업을 좀 해야 돼서 잠깐만요. 녹화는 여기까지.